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7월 30일자입니다. 네, 어제 그저께 우리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제 보육의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통합에 관련된 이 법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침해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그런 어떤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을 했고,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또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직장 어린이집, 네, 우리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그런데 의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장의 명단 이런 것들을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왜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보육교사들, 우리 보육교사들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직원으로 확대가 돼서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 교육부 장관이 7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좀더 보호할 수 있고 또이 보호하기 위한 걸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소개를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는 5년, 또 지자체는 1년 주기로 해서 보육활동 보호위원회와 시도 보육활동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왔다라는 거죠. 우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침해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보육활동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 장관인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각각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라 그리고 이를 시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에는 보육활동 보호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위원회를 지금 결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육활동을 지금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스님들이 구체적으로 영유아들의 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범위라든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교권 5법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학부모 때문에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죠. 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막 바닥에 떨어졌다, 보호받지 못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우리가 훈육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학대라든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이라든가 보건, 그다음에 안전, 또 우리 영유아의 인성이라든가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할수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의를 줄 수도 있고요. 훈육이라든가 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유아 생활 지도의 범위라든가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 교육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은 잘못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우리 CCTV에 찍히니까 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뭐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학업이나 보건 및 안전 등의 분야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또 아이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단, 우리 도구라든가 신체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신체의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는 지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직장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 상시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또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을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항목들이 이제 추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칭, 사업장의 명칭,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것들을 공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사업주의 이름, 그리고 명단, 그 다음에 얼마만큼 누적 횟수,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미이행 사유 이런 것들도 함께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직장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인건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인건비 보조 대상이 지금 현재는 보육교사였습니다. 네,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이제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육교직원이라면 뭐 조리사라든가 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지원에 우리가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보육이라든가 건강관리, 보호자의 상담, 또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를 했었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2024년 올해죠. 우리가 8월 7일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우리가 24조 1항 2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 14일부터 우리가 시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육 교사들이 아이들의 어떤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생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사실은 훈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7월 17일이죠. 7월 17일 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때 우리 서희초 선생님의 일주기 추모라든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이때 교권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그 주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잠깐 제가 살펴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선생님이 이 아이의 우리 반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고요. 그래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고 교육활동 침해의 은폐라든가 축소를 금지를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신설했습니다. 새롭게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이 교육활동을 하고 지금 생활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침해를 하게 되는 그 보호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 보호자가 서면 사과도 해야 되고요. 재발방지 서약서도 써야 되고 심리치료라든가 특별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니면 말고 식에 이런 어떤 민원을 야기하거나 뭐막 SNS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함부로 할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보호 조치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에 피해 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는 형사 고발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피해를 받은 선생님이 요청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침해를 당했다 학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교육청에서 관할청에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라든가 소송으로부터 우리가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라든가 학교 안전공제 등에서 위탁근거를 마련했고요. 우리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지원, 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든가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이렇게 규정으로 넣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을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취지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도 일부 개정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혹시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될까 봐 우리 아이들을 훈육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생활 지도를 할수 있는 우리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된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